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3번서부터 44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41번, 4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16년도 4회차 이제 마지막 차수를 공부하고 있고요. 간단히 지난 시간 복습하고 금일 43번부터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옥내 배선 공사 작업 중 전선과 끝부분 작업 시에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답은 4번 절연 부싱입니다. 42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대전기는 여기서 회로의 전류이기 때문에 과전류 계전기 여기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OCR 같은 경우는 과전류 계전기 교류는 이제 빼고 그냥 과전류 계전기라고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퀀스 기구 번호는 51번이고요. OVR은 과전압 계전기 기구 번호는 59번. OCGR은 지락 과전류 계전기 기구 번호는 51G. 이제 그라운딩을 나타내는 겁니다. OVGR은 지락 과전압 계전기 59G고요. 기구 번호는요. UVR은 부족 전압 계전기. 그래서 기구 번호는 27번. UCR은 부족 전압 계전기 기구 번호 37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RDR 비율 차동 계전기 기구 번호는 87입니다. 그래서 이 87번을 얘가 T가 붙으면은 변압기용,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변압기용, G가 붙으면은 제너레이터, 발전기용, 그 다음에 87L이 붙으면 라인이라는 뜻으로, 우리 트랜스미션 라인에 있는 송전선로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43번 문제.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곳은 참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된 문제에서 화약고 딱 하면 15년 3회차에 아마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화약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전로의 대지 전압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300볼트 이하, 그래서 화3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옳은 거. 그래서 전로의 대지 전압은 400볼트 이하가 아니고 300볼트 이하죠. 틀렸고요.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한다. 맞죠? 전폐형, 그러니까 좀 방폭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방폭형. 3번. 화약고 내의 전기 설비는 화약고 장소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화약고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취급자만이 만질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 배선은 케이블 배선으로 노출로 아니고 지중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그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한다. 요게 맞는 거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 시설. 그래서 화약류 저장소 안에서 백열 등이나 형광 등 또는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물에 하나여 다음과 같이 시설할 수 있다.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로 할 것. 여기는 400볼트 이하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의 것을 사용할 것. 전폐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전로의 지기가 이제 누전이 생겼을 적에는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할 것. 여기서는 화약고 내에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여기 이제 마지막.
전용의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에 화약류 저장소 인입구까지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 이제 지중으로 하라는 거죠. 시설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노출로 하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배선은 케이블로 해서 노출로 하라는 거예요. 케이블로 해서 지중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이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변형해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틀린 답이든 맞는 답이든 고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44번.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는 아니죠.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 구분 및 종류 해갖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 141에 보면은 전기 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요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알아놓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기능사 같은 경우 좀 단순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셔야 돼요. 단독 접지는 뭐지? 공통 접지는 뭐지? 통합 접지는 뭐지? 단독은 기기별로 단독으로 접지하는 거고, 기기 여러 개 있는 거를 공통으로 접지해서 또 쓰는 거고, 통합은 뭐지? 통신이랑 약정 같은 걸다 묶어서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고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겁니다. 한 문제 좀더 나갈게요. 45번까지.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기호준 천장 은폐 배선은? 천장 은폐 배선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답은 1번이에요. 2번의 경우는 바닥 은폐 배선입니다. 바닥 은폐 배선이고요. 그다음 3번의 경우는 노출 배선. 4번의 경우는 천장 조소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분기를 해서 나갈 적에 선을 밑으로 T로 분기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번은 45번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46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